자, 이번 시간에 페이지 250페이지, 255페이지, 법률에 부관해가지고 조건과 기한이고요. 이 조건과 기한의 경우에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안 나올 때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고, 이것도 깔끔하게 확실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개념을 정리해 볼게요. 일단, 장래, 미래 발생이 불확실한 거. 발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기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아라 그러면 12월 31일은 장래 반드시 돌아가기 때문에 기한인 거죠. 근데 그것이 장래 발생이 확실하니까 기한이고 기한이지 뭐 날짜이기 때문에 기한인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 이것도 기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젠가 반드시 죽을 테니까요. 자, 이것만 구별해 볼까요?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이건 조건입니다. 왜요?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불확실하니까요.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이건 기한이에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비가 올 테니까요. 그래서 장래 발생이 불확실하면 조건, 장래 발생이 확실하면 뭐죠? 기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좀 정리할 것은 뭐냐면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게 가능하고요. 기한은 그 효과가 소급하지 않고요.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기한 도래 효과가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뭐할수 없는 거죠? 소급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과 기한은 가족법상 행위는 붙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관한다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데, 이때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 전체가 무효인 거죠. 또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면 조건 기한 붙이는 거 가능하고요.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 유증이나 채무 면제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단독행위는 뭐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아니면 유증이나 채무 면제처럼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 기한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지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이란 건 뭐냐면,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죠? 정지 조건인 거죠. 예를 들어서,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 그러면, 현재, 지금 당장은 1억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다만, 미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 합격을 하게 되면 1억을 주겠다는 증여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게 뭐죠? 정지 조건인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인 거죠. 왜요? 지금은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란 건 뭐냐면 현재 이미 효과가 있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해제 조건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1억을 주는데, 열심히 공부해라.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1억을 돌려다오라고 했다면, 지금 당장 1억을 주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1억 증여 계약은 효과가 있는 거죠. 다만, 불합격한다는 미래의 조건 성취가 되면 그 증여계 효과가 소멸이 되는 거니까 1억을 돌려주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 이미 효과가 있는 게 해제 조건입니다. 따라서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예요.
지금은 이미 유효지만 조건이 성취가 된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에 대한 사례를 이해하실 때 될 수 있으면 현재 시점으로 좀 치환을 하셔가지고 이해하셔야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입증인데, 자,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을 하느냐?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은 현재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정지 조건임이 입증이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라는 점은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정지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느냐?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죠. 왜요?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 비로소 뭐가요?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거꾸로 이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 것으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왠지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암기할 거죠.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정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 기해무입니다.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 불정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불해조예요. 자, 조건과 조건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요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에 대해서는 지문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신의칙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가 됐어요. 그러면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주장할 수 있느냐?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죠.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고 해놓고 시험 보는 날 시험 못 보게 감금했어요. 방해란 거죠. 그때는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합격됐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 방해한 날, 그날 당장 1억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방해가 없었다면, 감금되지 않았다면 합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주장하면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도 일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처분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도 제공할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합니다. 특히 만약에 이 조건부 권리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보존하기 위해서 등기할 수 있는데 가등기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기한의 이익이죠. 일단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간주간의 추정이죠. 그래서 일단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안음으로써 얻는 이익이거든요. 만약에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기한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이익인 거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첫째, 무상입니다. 무상이면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 임치. 임치계약 물건 보관 계약이죠. 무상 임치계약, 꽁꼬로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은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계약의 채권자는 물건을 보관시킨 임치인입니다. 그 다음에 유상인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무상이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만, 유상이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고 예외적으로 무상 임치계약,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은 채권자인 임치인만 기한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1번과 2번처럼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는 그 기한의 이익은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상이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중도 상환 수수료의 법적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돈을 갚는 것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를 지급하니까 유상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3년 상환으로 돈을 빌렸는데 1년 만에 돈을 미리 갚으러 가면 은행 측에서는 고맙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말을 쓰거든요.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말은 좀 법적인 뭐 어떤 용어가 아니고 결국 뭐예요? 자신 채권자 은행에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고 포기할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도상환수술의 법적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한의 이익이죠. 정리해볼까요? 자,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무상이면 채무자만, 유상이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 무상 임치의 계약은 채권자만,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다면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상이어서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기한의 이익 상실이죠. 일단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인데 첫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기 한때. 두 번째,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세 번째, 채무자가 파산한 때. 네 번째, 당사자가 약정한 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죠. 이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 측에서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그때는 비로소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되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을 때 자동으로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가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변제하지 않아야 비로소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거 우리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사유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예외적으로 특약으로 즉시 자동으로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인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둘 중에 뭐가 원칙이냐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 원칙이 때 제가 가리고 있네 그죠? 원칙이 때문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 되려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을 사유로 한다라는 특약이 있어야 비로소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고요. 특약이 있어야 비로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이행지체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아야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원칙적인 경우는 우리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조건과 기한 정리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것은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린 것이니까 반복하셔서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민법총칙이 이제 이번 시간으로 종강이 됐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물권법으로 넘어갈 거고 물권법 부분도 깔끔하게 핵심적인 건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